자, 빈칸이 초반부에 뚫려있는 패턴입니다. 일단 빈칸 뚫려있는 문장을 좀 보면 뭐 애매하게는 두 번째 문장 정도에 뚫려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초반부까지 포함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질문과 대답 구조로 빈칸에서 묻고 있는 게 좀 명확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사회과학적, 자, 사회문화적이네요. 사회문화적 접근은 begins, 자, 시작을 하는데요. By attacking the heart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핵심, heart을 공격한대요. 즉, 질문이 이거예요. What is creativity?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빈칸인 겁니다. 그런데 to explain creativity, 자, 이 창의성을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 2, 3, 4, 5 해야 된다는데 빈칸 뒤에 and를 중심으로 빈칸에 대한 속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우리가 1, 2, 3, 4, 5 선택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this, 이건 turns out 뭐뭐 이미 밝혀졌는데 형광펜 extremely difficult 매우 어렵대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써놓을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글자 유사구조라고 써놓으십시오. 지금 이 글에서 빈칸이 뭔지 이 빈칸만 읽고는 아직 정답 못 찾습니다. 선생님 지금 읽어줄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힌트를 하나 줬어요. 왜 줬는지는 뒷문장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1번 우리가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칙을 a setup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한 세트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 자, 그러면 규칙 좋아. 두 번째 먼저 first need to agree 동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what it is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오, 좋아요. 세 번째 must do an extensive research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돼. on the word 그 단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번째 examine the psychological implication. 자, psychological 그러면 알다시피 심리적인 그런 이제 implication 그러면 이제 암시 혹은 함축 이런 거죠. 함의 안에 담겨 있는 뜻. 그 용어의 스탐도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여기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 안에 창의성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심리적인 것들. 다섯 번째. 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의 본질. 창의성이란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빈칸 다음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패턴 알고 있죠. 빈칸이 초반문에 있을 때는 빈칸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주제를 묻고 있는 경우가 많고 1차적으로 빈칸 바로 뒤에서 1차 근거가 나오나 하고 읽어보는데 미리 좀 체크를 해버릴까요? 여기 전형적인 패턴이 떴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일단. All of the social science. 자, 모든 사회과학은요. faces the task of defining concepts.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는 일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face가 동사로 쓰이는 거죠. seem everyday and familiar.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익숙한 그래 보이는 그런 개념들을 정의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주장하는데 over the definitions of talent, intelligence, emotion and memory. 그러니까 어떤 지능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기억이라거나 이런 것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arguable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arguable the definition of group 집단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요. social movement 사회적 움직임 어떤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institution 이런저런 조직 협회 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론. 그러나 선생님 왜 여기에 집중했나 한번 읽어보고 빈칸 문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즉, 창의성을 어떤 defining,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래요. 이 사회학, 사회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아까 빈칸에서도 뭐 빈칸에 대해서 속성을 주고 빈칸을 주고 그 뒤에 그것의 속성이 뭐라고요?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정의 내리는 것이 창의성이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everybody wants to believe he's creative. 모두가 자기가 창의적이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 도대체 창의성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정답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선택지에서 빈칸 바로 뒤에 그러나 하고 봤던 문장처럼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그 말을 바꿔쓰게 한 거. 그렇죠.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2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게 앞에 빈칸 뒤에 나왔었던 뭐가 되는 거예요? defining creativity, 창의성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다라는 속성을 줬으니까 이렇게
싶은 겁니다. 이렇게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속성을 줬는데 빈칸 뒤에서 유사한 속성이 나오게 되면 유사 구조를 바탕으로 이 말이 이 말이니까 얘도 정답 이렇게. 빈칸도 이게 가장 어렵다고 했으니 빈칸 뒤에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동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됐죠?